최근에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하는 시인들이 몇명 있어요. 그리고 SNS상에서 개인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거를 한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 같은 경우에도 뭐 매주 뭐 화요일, 일요일에 시한 편과 뭘 보내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어떻게 흥행이 되고 수익이 나고 이런 거는 뭐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시도들에서 약간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이 이메일로 보낸다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시를 보낸다. 근데 좀 최근에 다른 시도들 중에서 흥미롭게 봤던 거는 문보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재밌게 좀 봤어. 거기서 좀더 비튼 시도들을 하는데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하면은 거기 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공중전화로 저희가 무작위로 걸어서 시를 한편 읽고 질문을 하나 받고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 약간 이런 종류의 콘텐츠더라고요.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뭐 이벤트성을 부여할 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가장 적합한 어떤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크롤 시계 화면 뷰보다는 청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장철환 평론가가 시도했던 작업인데 시인들한테 낭독 음원을 청탁을 해줬어요. 시집에 있는 것들 묶이고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소시집처럼 오디오 시집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제공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한 2년 정도, 1년 정도 하다가 네이버 쪽 오디오 클립으로 흡수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땐좀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뭔가 문학을 영상화해서 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확실히 텍스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영상화의 어떤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 제가 사실 문학 유튜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요? 민음사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편집자들의 뭐 생활이나 뭐 작가 약간 좀 사생활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아 이거는 완전 문학 콘텐츠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완전 문학만 해야 돼 문학 콘텐츠에서 문학만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거랑 섞는 게좀더 보는 데에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해야 하지 않아라고 작가들이 만나서 물어보는 건 모두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책은 읽지 않아도 영상은 보고 있고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곳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곳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글을 어떻게 구독, 영상 구독하게 할 것인가 그건 요원할 것 같고 저희가 이 새로운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좀더 고민해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창업 관련된 일을 할때 대표님 한 분이 웹소설 플랫폼을 한번 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카톡 웹소설이었어요. 줄거리 하나도 없고 카톡 대화만 있는 웹소설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과연 이런 걸 많이 볼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고 그거를 좀더 가볍고 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들어가고 지문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조금 지루해지는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세대한테는 카톡이 그들의 세계의 축약판이거든요. 모든 게다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아,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온라인 플랫폼 중에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잠깐요. 저는 그 플랫폼에 연재된 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김동식 작가의 글인데 그분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커뮤니티 있잖아요. 여러 게시판들이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유머 게시판, 뭐 요리 게시판, 공포 게시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은 공포 게시판에 단편 소설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소설을 하루에 한 편, 뭐 이틀에 한편 이렇게 꾸준히 올리셔서 제가 이제 그분의 팬으로 이제 계속 글을 찾아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몇 편이나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1년 한 3개월 동안 300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재미있었어요. 짧은 소설인데 그러니까 A4 용지 한 5쪽, 길면 한 10쪽 정도의 단편 소설인데 문창과나 국문과에서 이렇게 쓰라고 안 가르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지 하면서 읽다가 그분을 이제 우연한 기회로 만났고
만나서 여쭤봤어요. 글쓰기를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거냐? 그랬더니 플랫폼에 그 게시판에 소설을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준다. 재미있다는 글도 있지만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어디 어디 뭐 지적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배웠고 그것들을 다음 소설에 계속해서 이제 좀 배운 걸 적용해 나가면서 내 소설을 완성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알고 봤더니 중학교를 1학년 때 중퇴를 하시고 이제 글쓰기를 따로 배운 적은 없으셨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이제 글을 생각하다가 그럼 집에 와서 그걸 한번 옮겨볼까 해서 옮긴 게 첫 소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사람들이 맞춤법 지적을 하면 제가 몰라서 틀렸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안 틀릴게요.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사람들이 작가님 여기 그 주인공이 으헝헝헝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녀는 흐느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그분의 성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설가, 그러니까 작가에서도 특히 소설가나 시인이 되려면 등단을 해야 돼라는 게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당연하게 생각됐고 이제 지금은 여러 플랫폼의 확장으로 그게 많이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분은 제도권 안에서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다는 글에 상처받지 않고 배운다는 자세로 계속 배우면서 뭔가 지금까지는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자기만의 소설을 좀 완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용기를 내는 좀 작가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 표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특히 SNS에서는 그냥 뭐 그냥 거리낌 없이 다 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회랑 같이 하는 게 시의 경우에 그 하상욱 시인부터 해서 그 계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거의 출발점 같은 거였고 그런 시도가 그 소설에는 그냥 규현이가 한 2000년대 중반 그때 있었다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저거는 되게 나쁜 말들이 많았잖아요. 문학을 파괴한다. 뭐 저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인터넷 소설이란 또 웹소설이랑 좀 다른 의미에서 인터넷 소설이란 또 특이한 장르로서 지금까지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 계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물론 장르는 다르지만. 근데 그거의 전독시에 대해서 지금 누가 뭐 이게 뭐가 작품이냐 뭐 이런 종류의 비아냥은 전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게 장르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고 근데 뭐 아까 하상욱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전 그 계보가 그 후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일종의 인스타시 같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이게 뭐 남의 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거의 그런 것들은 약간 어떤 사진 같은 거랑 일종의 디카지랑도 비슷한 측면인데 사진 같은 거랑 어떤 자기 감상에 가까운 그쵸. 그런 것들이랑 짧은 굉장히 인스타가 허용하는 사진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한 뭐 열 줄 이하의 그런 그쵸.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출판에서 단행본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랑 또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뭐 삼행시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방송에서 밈처럼 쓰이는 그런 예능처럼 쓰이는 것들이었다면 그게 일종의 장르로서도 그렇죠. 기능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뭐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뭐 삼행시로 뭐 책을 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산과 향후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댓글 시인 제페토의 사례인데요. 그 뉴스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뭐 글쓴걸 쓰지 마라. 뉴스 사회 코너 같은 경우에 좀 사회 안 좋은 면이나 어두운 측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뉴스를 아래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철창에 갇힌 뭐 고릴라가 뭐 시름시름 앓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일용직 노동자가 해고당해서 뭐 자살을 한다 이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에 댓글에 등장을 하시는 거죠. 댓글을 이제 시를 적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거나 애둘러서 포용을 하거나 어느 식으로라든 시화시키는 거죠. 승화시키는 거죠. 저희 말로. 근데 그 같은 경우에 반응도 괜찮았고 저희 글 쓰는 입장에서도 맞아 이런 참여적인 시 어떤 정통 계보를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온라인에서의 어떤 왕성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라고 하는 어느 그런 수준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시시콜콜, 시시알콜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술을 냅둬요. 여기에 시인을 모셔두고 그 시인의 시집에 어울리는 술을 가져와서 술과 함께 시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아 그러면은 술 먹으면서 그냥 시 얘기하는 건가? 맞긴 한데 그 얘기들이 표면적인 얘기들이랑 시 작품 세 개를 엮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되게 초대받았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시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읽어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팟캐스트였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거침없이 하이쿠였어요. 그러니까 하이쿠를 정말 거침 아무런 맥락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냥 꾸준히 내가 글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아서 막 소설 쓰자, 시 쓰자 이랬을 때 굉장히 그 내 일상을 방해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이쿠 그냥 장난스레 했던 것만 해도 어느 내가 가지고 있던 맥락을 이어주는 게 됐어서 말씀하신 뭐 귀연이 인터넷 소설이나 웹소설 또 뭐 화상욱 시인의 그런 재미있는 위트 있는 시 같은 것들이 저는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선 정통성을 해친다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방향에서는 이것들을 꾸준하게 이어주고 독자를 잡아주는 하나의 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작가랑 독자와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뭐 한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소설가, 시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멀었어요. 실제로 거리가 멀기도 하고 뭐 낭독문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도 하고 볼 일도 없고 약간 그냥 어디 멀리 계신 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낭독회도 굉장히 많죠. 어떤 전국의 독립서점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그러니까 생겨났고 낭독회, 낭독문화도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또 시인 소설가들 개인도 뭐 SNS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그냥 거리감이 굉장히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만큼 거리가 좁혀졌는데 그만큼 상황이 나아졌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좀 문제적인 일인 것 같아요. 문학의 유통 경로로서 이제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사실 저희가 쓰는 글들은 시도 단계, 좀 시범 단계에 가깝지만 앞으로는 또 더 많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자와 작가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건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가들도. 근데 그게 작가가 좁혀온 게 아니라 독자가 혼자 좁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글을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싶은데 좀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태계도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문학의 장도 읽으려는 그 독자 자체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새로운 플랫폼에 어떠한 글로 안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희망도 열려 있고 기회도 열려 있고 독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은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종종 보고 그래서 좀 그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어떻게 적응할지 작가로서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 저희가 못한 걸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